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6일 경기도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에서 반북단체들이 북퍼스트레이디를 비난하는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과 9월에 보도된 현송월권과 퍼스트레이디권은 카더라식 가장 유치하고 한심한 모략입니다. 현송월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월 30일 총살됐다던 현송월이 생존한다며 중국 선양서 현지인 다수가 현송월을 목격했다고 뉴스원 등이 전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 매체들은 이른바 음란물이 미니스커트 차림의 무희들이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서방 언론들은 정말 음란물이 맞느냐는 등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건과 관련해서는 일본 아사히 신문이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것을 국내 언론들이 재인용한 것으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삼류소설입니다. 둘째, 대북전단 살포는 북을 자극할 뿐 남북관계 개선에 치명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최고 존엄을 가장 중시하는 북은 9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활기 있게 진전되던 북남관계가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고 또다시 악화되게 된 원인은 남조선 우익 보수 세력들을 비롯한 반역자들이 반공화국 모략과 날조 행위들에 악랄하게 매어달리는 데 있다며 최고 존엄에 대한 도발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전이며 결의의 앞날을 그르치려는 최악의 역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셋째, 남북관계가 대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북조평통은 지난 9월 21일 대화와 대결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며 남 당국이 벌이고 있는 반공화국 전쟁 도발 책동, 반공화국 모략 책동과 통일 애국 인사들에 대한 탄압 소동 등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지난 10월 3일에는 북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난하는 등 전쟁 직전 아니면 볼 수 없는 첨예한 대결 국면이 조성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도 북은 최고 존엄의 상징인 초상화들을 불태우는 행위에 대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에서 우리의 예고 없는 보복 행동이 개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대북 전단 살포는 북으로 하여금 전쟁까지도 결심하고 예고 없는 보복 행동이라는 군사공격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입니다. 더구나 북이 이러한 반북 모략 단체들의 배후에 바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청와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코리아 반도의 전쟁을 막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북 모략 단체들을 처벌하고 결정적인 대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